유튜브에 새로운 동영상을 올릴 때 제목과 설명란에 자막을 추가해서 해외에서도 내 동영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. 네이버 파파고를 이용할 겁니다. 자, 우선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할 겁니다. 자, 검색을 하고 새 탭에서 열기 하나, 두 개를 열어놓습니다. 제목과 설명란을 쓰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왼쪽은 한국어, 오른쪽은 영어로 바꿔놓습니다. 자, 그리고 자막을 넣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자막, 그 다음에 언어를 추가하고자 하는 동영상의 제목을 클릭 후 언어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하고 여기 제목 및 설명이 나오죠. 이 추가를 누릅니다. 자, 왼쪽에 원본, 오른쪽에 번역인데 제목을 드래그 앤 드로우. 자, 파파고 클릭하고 여기다 컨트롤 V를 합니다. 근데 이게 100자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여기 보시면 100자가 넘어가면 입력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 과감하게 지웁니다. 동영상의 좌우 검정색 여백이 생기는 이유. 자, 이상하게. 자, 여기서 한글의 우수성이 나오게 됩니다. 됐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설명란 전부 다 컨트롤 C. 자, 비어있는 탭에 컨트롤 V. 자, 여기 복사하기 누릅니다. 복사하기, 그 다음에 동영상 자막 탭 눌러서 설명란 클릭, 마우스 우측 또는 컨트롤 V. 자, 게시 누릅니다. 이러면은 들어간 거예요. 영어.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순서는 파파고 들어가서 영어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일본어 있죠. 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. 근데 중국어는 못합니다.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. 유튜브가 나라에서 차단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일본어, 여기도 일본어로 바꿔줍니다. 일본어니까 동영상 자막 언어 추가. 일본어를 찾는 거죠. 찾고 추가 제목 여기 복사하기 여기다가 컨트롤 설명란에다가 하기 자막에 컨트롤 V 게시. 자, 이제 마지막 인도네시아어. 인도네시아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추가. 이게 할 때는 귀찮고 번거로운데 하고 나면은 조회수가 올라갑니다. 외국에서 한 개라도 더 보니까요. 자, 여기 이거 잘못 넣었어요. 이럴 때는 그냥 놔둬요.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일단 언어 추가를 합니다. 인도네시아어죠. 인도네시아어 추가 제목 설명. 여기 추가가 되어도, 이 줄에 추가가 되어도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게시되지 않습니다. 이 뒤로 가서 다시 자막을 누르면 11개 국어. 자, 아까 잘못 넣은 거는 안 나오죠. 이렇게. 근데 만약에 빼고 싶다, 아니면 뭔가 잘못 넣은 것 같다, 그러면은 옵션 클릭해서 수정을 누르면 여기 원본 번역 나옵니다. 그래서 게시를 누르셔도 되고 일단
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는 빼고 싶다.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점선 눌러서 삭제 누르시면 돼요. 유튜브 채널에 제목과 설명란을 외국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.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맞춤 설정 클릭을 하고 기본 정보 클릭을 한 다음에 아래 언어 추가를 누르면 채널 번역이 나옵니다. 원본 언어는 한국어로 하시고 번역 언어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언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저는 영어로만 일단 하겠습니다. 채널 이름은 일단 자,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. 채널 설명은 아까 파파고요 했죠? 아이고 영어. 자,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잘못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이 전환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. 설명하십시오. 명령어로 되어 있네요. 바꿔보겠습니다. 아이블랜드 설명했습니다. 뭐 이렇게 하고 복사 여기다 설명을 요 용어를 써야죠. 붙여넣기 그리고 완료 한 다음에 게시를 누르면 채널 이름 및 설명이 영어로도 게시가 돼서 영어로도 검색이 된다는 얘기겠죠? 대한민국은 당연히 1등이고 유튜브 스튜디오 고급 모드 들어간 다음에 지역을 클릭하면 여기 이 표가 나오는데 이 밑에는 이제 표가 나오고 위에는 그래프로 나옵니다. 이렇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뭐 그 외 해외에서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.